got my satin dress on, you know it. No one's gonna stop my dancing feet. I'm on it, iconic. Got my body moving to the beat. My dress on, you know it. 안녕하세요, 뮤들 제이미포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틱톡에서 보여지고 막 쇼츠에서 막 보여지는 그 메이크업 방법들 있잖아요. 아주 신박해요. 미치겠잖아. 그래서 우리 미우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그 메이크업 방법들을 가지고 풀 메이크업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따라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볼 루피 메이크업입니다. 엄청 많이 보였었잖아요. 요거 파운데이션 찍고 바르고 얼굴 군데군데에다가 막 연지곤지 찍었던 바로 요 메이크업. 요 메이크업을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볼 건데요. 여리여리한 느낌을 얼굴 전체적으로 내려고 약간 요런 메이크업을 연출한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날까 싶어. 겁나 무섭잖아. 이마에다가 바르고 콧잔등 그러니까 리듬 타면서 바를게요. 쉬워. 그리고 이렇게 올려. 뼈마리에도 올려. 눈썹 옆에 베이스 해. 이렇게 일단 베이스 깔아주고 그 다음에 크림탭에 블러셔를 써가지고 빈 곳에 바르는 거예요. 연지, 곤지, 이마 왼쪽, 어퍼컷 하나, 어퍼컷 두 개, 콧중앙, 코끝. 아니 얘네들은 울먹 메이크업을 눈에다가 하더니 이제는 얼굴 전체에다가 하네. 2025년에는 몸 전체에다가 하는 거 아니니? 입술 밑에. 그리고 눈두덩이 위. 과감하게 해버려. 제이미 할 수 있어. 자, 이제 퍼플을 두들깁니다. 잠깐만, 이 메이크업 창시자랑 좀 카톡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나 어디서부터 두들겨야 되니? 두들기는 존이 어디가 1번인지도 모르겠어. 알려줘. 그래,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나도 그래도 뷰티 유튜버 짬바가 있으니까. 자, 일단 볼에서부터 두들기 볼게요. 나 왜 괜찮아 보여? 나 이 메이크업 진짜로 처음 하거든요? 어? 괜찮은데? 되게 얼굴이 벌개져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푸딩팥 질감이 괜찮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막 이렇게 루피가 되지 않는데?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좀 뻘거스름하게 올라오는 게 괜찮은데? 괜히 오버했어. 틱톡 그녀들 라스트샷 보면 되게 여리여리한 울먹 포즈 하세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알겠어. 이게 약간 그 여리여리한 뺨이 상기된 듯한 그런 베이스를 연출하려고 일부러 얼굴에다가 뻘그스름한 걸 잔뜩 올리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나네. 술을 먹지 않아도 술을 먹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네.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 농담이에요. 아무튼 한꺼번에 블러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건 시간적인 부분에선 효율적입니다. 제이미도 좀 쇼츠 하시는 분들처럼 마지막 포즈 좀 남길까요?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틱톡 코 쉐딩입니다. 요즘 요런 틱톡 코 쉐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코가 빡빡 살아날지 이 제이미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런 동영상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려니까 너무 신나. 먼저 쉐딩 스틱으로 여길 이렇게 긋고 여기 중앙 두 번. 나 뮤지컬 배우 화장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끊어줍니다. 이렇게도 중앙을 한번 끊더라고. 이제 화이트 컨실러.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무서워. 눈 앞머리. 아, 나 잘못한 것 같아. 뷰티 유튜버 5년 차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장 실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왜? 아, 양감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 굉장히 강렬한데 지금 이미지? 아무튼 이거는 쿠모의 핑거팁 브러쉬예요. 자, 먼저 쉐딩 컬러 블렌딩해. 깔끔하게 블렌딩 해. 흰 색깔 컨실러를 블렌딩 해볼게요. 과해, 너무 과해. 어떡하지? 아무튼간 잘 블렌딩 해볼게, 제이미가. 잠시만요. 누구야? 누가 주먹에 밀가루 묻히고 내 앞불 치고 갔니? 나 이거 틱톡 그녀들한테 컨펌 받고 와야 될 것 같아. 어때요? 많이 두들겼는데도 조금 그래도 허옇죠? 아무튼 반대쪽 해볼게요. 코 중앙이랑 코 여기 가운데를 안 했잖아, 내가. 여기 깜빡했어. 어우, 이래야지. 이제 밸런스가 좀 맞아요. 다음 총 정리해봅시다. 자, 제가 화이트 컨실러로 해서 중앙만 밀가루 쳐맞은 사람이 되었지만 아이보리 컨실러나 좀 밝은 컨실러, 본인 얼굴 톤보다 한 톤 정도 밝은 컨실러로 하면 진짜 자연스러운 코 성형 쉐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쉐딩 예쁘게 됐어요. 제가 너무 화이트 톤 컨실러로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코 윤곽은 기깔나게 잡혔다. 그리고 또 엄청난 신박한 블러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첫 번째로 했던 베이스 메이크업에서는 블러셔를 하면서 베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합체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와 함께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블러셔를 좀 쉐딩 존에도 넣어줘서 얼굴 전체에 좀 블러셔가 눈에 띌 수 있게
맞게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같은 컬러, 같은 제품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 부분 잘라버리고 되면은 넣어버리고 예쁜 척 해볼게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나도 사진 속에 이 소녀들처럼 약간의 주근깨도 오랜만에 넣어볼까 해. 블러셔를 쉐딩존에도 망했다 씨. 영상 안 할게요. 꼭 가운데다가 연출하고 망했다. 아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두꺼워. 넣어주고 입술 위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눈 위쪽, 눈 언더. 자 이제 두들겨보면 되는 거야. 잘 안 두들겨지지 왜? 나 이대로 이 영상 버리게 되는 건가? 그래도 요 블러셔의 컬러가 너무 예뻐서 나의 마음을 좀 녹여주고 있어. 다행이세요. 컬러가 이쁘세요. 그래도 이마박에 잠깐만 술 취해서 오락실에 게임하러 갔다가 펀치기계 앞에 지나가다가 게임 펀치기계 대신 내가 맞은 사람 같아. 잠깐만 나 잘하고 있는 거니? 근데 느낌 있다. 느낌 있어요 미우들. 그지? 나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언니 대체 무슨 느낌이요? 라고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미우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알아. 나도 지금 내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한테 이 색감이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울먹 느낌이 있어. 그죠? 여러분 약간 색감이 보이시죠? 상기된 소녀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 다음 주근깨도 살짝 찍어줬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 디테일이. 그리고 오늘 틱톡 아이메이크업 핵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오전에 아이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플라워노즈 섀도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번에 SNS 광고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섀도우고요. 먼저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이미 눈이 뿔그스름하기 때문에 브라운 색상으로 음영부터 쌍꺼풀 라인에 쓱 깔고 이 MLBB 컬러 섞어서 뽀얗게 만들어준 다음에 많이 털어내서 한 번만 쓱 넓게 펴발라줍니다. 메이크업 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왼쪽만 쓰르륵 메이크업 해볼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같은 컬러 그냥 쓱쓱 깔아. 그리고 눈 앞쪽에 흰색 컬러 있죠? 이 흰 컬러를 눈 앞머리 쪽에만 살짝 밝혀주기. 그리고 쌍꺼풀 라인 쪽에 한 번 더 이 컬러 두껍게 깔아서 음영 좀 넣어줄게요. 오, 좀 이렇게 눈 길게 빼줘. 그리고 삼각존 넓혀. 동공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 그리고 여기 있는 펄 사용해서 어머머 가운데 손가락이야! 눈 가운데다가 쓱 올리고 펴주고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그라인드 이걸로 라인감 이렇게 샥 주기. 이제 틱톡 메이크업 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라인을 준비해 줄 건데 젤 아이라이너도 괜찮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좀 고수! 진짜 내가 메이크업 쌉고수다! 하시는 분들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약간 뭉툭한 펜슬 아이라이너도 괜찮으신데 그거는 내가 뭐 나는 눈 감고도 메이크업 할 수 있다, 발꼬락으로도 메이크업을 잘해 하시는 분들이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젤 펜슬 아이라이너 브러쉬와 이 젤 펜슬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색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한 아이 메이크업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더우인 메이크업이나 뭐 틱톡이나 릴스에서 내가 따라하자니 벌써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차마 엄두는 안 나고 이제 에이미 또 땀이 뻘뻘 나요. 일단 요 첫 번째 아이라인 꼬리부터 그들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쉽잖아요. 굳이 틱톡 그들 따라서 중국으로 유학 안 가도 코리아 제이미 보유가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선으로 생긴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면 편하겠죠? 밑선을 따주는 것 같아요. 아씨 망했다. 안 망했다. 이렇게 따주고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핸드폰 다시 볼게요. 어려운걸? 아이라인은 쉽잖아요. 눈꼬리를 싹 따준 다음에 꼬리를 채워줘. 수정 스틱으로 다듬어. 눈꼬리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요 아이라인으로 다 해버리는 요 밑트임과 애교살이야. 애교살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볼게요. 많이 손등에 덜어내서 밑에서부터 그냥 선을 싹 그어버리더라고. 우리는 이런 걸 부자연스럽다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통 하는 메이크업 방법이랑 비슷한데 저는 여기서 보통 우리 미우들한테 섀도우로 풀어주라고 하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쫙 선으로 표현해버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더 붙이지 말고 애교살 음영까지 싹 그어버려. 확실히 다르긴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런 하얀색 화이트 아이보리빛 섀도우나 펜슬로 또 살짝 밝혀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속눈썹 안 붙였는데 눈이 겁나 커졌어? 눈이 진짜 커지긴 한다. 근데 부자연스러워 확실히. 저는 이러고 못 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아시죠 여러분? 당신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자 이제 위에 속눈썹은 틱톡 느낌 낭낭한 이 속눈썹 붙일 거고요.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뿅!
속눈썹 붙이고 왔는데 애교살 라인에 요 펄땡이 쫙 올린 다음에 제가 봤던 틱톡 메이크업 언더 속눈썹 핵이 요 영상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언더라인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 언더라인 따라서 또 속눈썹을 붙여주는 거예요. 잘못해주면 진짜 과할 수 있겠고 진짜 잘하면 밑힘이 끝나게 잘 될 수 있겠지. 일단 요 언더래쉬 가지고 왔습니다. 저 영상 속에 보이는 언더래쉬랑 좀 비슷한 놈을 가지고 와봤는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얘를 하나 이렇게 떼가지고 요 라인에다가 쏙 붙여. 오, 느낌 왔어? 제대로 왔어? 제이미 느낌 왔어? 그려준 밑힘 라인에다가 쏙 이렇게. 와우, 이거 미쳤다. 이거 제대로 된 메이크업 핵인데? 저 지금 눈코기 차이 보이시죠 여러분? 라스트팡 여기다가 붙여주면. 근데 일상생활에서 하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우세요. 반대쪽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비교 제대로 됐다. 자, 이제 립을 발라줄 시간입니다. 제가 봤던 립 메이크업 핵은 여기 인중 쪽에다가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줄을 긋고 마지막에 또 가녀린 표정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하트퍼센트 쉐딩 오버립 스틱으로 요 영상 한번 따라서 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꼬리에다가 줄을 긋고 입술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또 어떤 틱톡커는 이렇게 코 밑에다가도 쉐딩을 칠하더라고. 입꼬리를 또 올려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또 이렇게 쉐딩 넣어주고. 좀 웃긴데?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자. 하트 퍼센트의 모브 립스 컬러로 약간 정돈해. 우리 아까 발라줬던 요 휘의 위드아웃 컬러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나 입술 너무 두꺼운데 지금? 지금 명란구이 뚝딱 한 그릇 나오셨고요. 인가의 로지로즈라는 글로우 립 틴트 요걸로 좀 글로우한 립 표현 이분들 따라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좀 웃겨.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입술 두께가 살짝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입술 모양이 얇으신 분들은 실이 입술 성형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이목구비가 너무 확장이 돼버려서 지금 메이크업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쪽에서 자주 보이는 하이트 펜슬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발라주고 눈 앞머리에도 발라주면 진짜 딱 그들이 보여주는 메이크업 핵이 완성돼. 이렇게 해서 유행했던 틱톡 메이크업 꿀팁들 따라하고 싶었지만 장벽이 너무 두터웠던 그들의 메이크업 핵들을 제 얼굴에 다 때려박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미우들이 궁금한 그들의 메이크업 치트키가 있다? 메이크업 핵이 있다? 이러면 언제나 제이미포이한테 제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말 많은 제이미포이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